여기까지가 A1. 그다음에 여기서 A2. 그다음에 A3. 이렇게 점점 발전되는 분위기로 해보겠습니다. 얘는 여기서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동일하게 계속 나올 거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해놓고 아까 이제 A1에서 끝낼 때쯤에 비올라랑 바이올린이 스타카토로 더 쌓아주기로 했으니까 옥타브로 조금 만들어주면 됩니다. 키스위치 넣어주고요. 반복이니까 키스위치 빼먹으면 나중에 막 주법이 바뀌어가지고 사운드가 엉킬 때가 있어서 비올라에서 중간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앞에서 리듬은 시작하지 말고 여기까지 우선 보면 바이올린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똑같은 라인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가고 마지막 마디에다가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변화를 한번 줘볼까 합니다. 넣어보고 안 맞으면 좀 변화 바꿀게요. 재미가 없네요. 네, 신스에서 약간 더 변화를 주는 게 낫겠습니다.